다음 선수 박희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박희연 선수 앞선 과제에서 네, 수많은 시도와 함께 네, 많은 또 경험을 했는데요. 네, 두 번째 과제 첫 번째 시도 시작합니다. 왼발 힐 후 네, 마찬가지로 걸어줬고요. 박희연 선수 좋아요 지금. 네, 손. 예, 오른손의 위치가 네, 좋아요. 오른손의 좋습니다. 위치가 좋아요. 푸시. 예. 네, 왼손까지 네, 진행 잘했고요. 네, 이제 오른발. 네, 오른발을 이제 발등으로. 예, 예, 네, 오른발. 걸어줘야죠. 예, 오른쪽 볼륨이요. 예, 오른쪽 볼륨을 봐야죠. 오른쪽 볼륨을. 아, 그렇죠. 아니에요. 아, 오른손이 네. 너무 낮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좋습니다. 자세는 좋았는데. 박희연 선수, 시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첫 번째 시도만에 박희연 선수가 지금 해법을 찾아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시도 때는 조금 더 네,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선수들은 이 경기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군요. 그렇죠. 예, 얼만큼 많은 경기를 치러봤느냐가 예, 그 선수의 경기력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죠. 네. 네, 박희연 선수 네, 두 번째 시도. 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이제 첫 번째 시도보다는 훨씬 더 체력을 아껴서 네. 예. 체력을 아껴서 다음 홀드까지 진출할 수 있겠죠. 저 표정 보세요. 긴장되는 네. 표정. 네. 첫 번째 시도보다 조금 아쉬운 네. 아쉬운 좀 경기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죠. 네. 예, 실패가 거듭될수록 이 부담감을 이기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예, 선수들에게는 그 앞선 시도에 소위 실패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겨야 됩니다. 그 점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멘탈 트레이닝이 평소에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가 또 순위를 가르는, 순위를 예,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박희연 선수. 네,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왼발의 네. 위치는 좋아요. 예, 오른손만 네, 조금 더 올라가면 오른손도. 됩니다. 예. 벽면에 자, 바짝 밀착된 상태로 그렇죠. 좋아요. 아주.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오른손 위치 아주 좋아요. 네. 네, 앞선 시도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자세로다가 지금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보너스 홀드를 앞두고 있는 상황. 네, 시선을 왼쪽으로 둬야죠. 시선을 네, 왼쪽으로 그렇죠. 둬야죠. 예,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안정감 있게 왼쪽까지 보너스 존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네, 박희연 선수 보너스 홀드. 네, 박희연 선수. 박희연 선수의 선택 역시 푸시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조심히. 근데 좋진 않아요. 푸시까지는 네. 좋았는데요. 오른손이. 오른손이 보너스 존 직전 파란색 홀드에 네. 계속 위치해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양손으로 푸시를 해 줬으면은 네.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완등 홀드까지 진출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또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도 때는 좀 만회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자, 시간은 이제 네, 30초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박희연 선수 어느 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좌측에 위치해 있는 선수용 시계를 갖다가 지금 계속 바라보면서 본인이 언제 출발할지 출발 순간을 갖다가 지금 예 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죠.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시도가 되겠네요. 네. 네, 박희연 선수 이 구간까지는 네, 잘 와주고 있는데요. 자, 최대한 벽으로 밀착해서 네, 왼손 네, 핀치 홀드까지 잘 진행을 했고요. 네. 네, 오른발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른발 발등으로 풀어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보너스 홀드. 네, 그렇죠. 예, 보너스 존까지 다시 한 번 더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이제 푸시로. 오른발을 먼저 봐야죠. 오른발.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근데 네, 또 넘어가네요. 또 따라오네요. 오른손이 또 습관적으로 앞선 시도와 같이 선수. 따라왔어요. 네. 저 부분에서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같은 실수를 지금 되풀을 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박희연 선수가 본다면 아주 좋은 공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